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휘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개복을 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닫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속을 열어서 들여다보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이 마음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기를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치료하려고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들의 죄가 그들의 병든 상태가 손쓸 수 없이 심각함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들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행위에나 모두 죄로 깊이 병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노략질하며 마음으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는 악을 행하는 전 존재적인 악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악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인 3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반역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5장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왕궁 속에 피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살룸을 또 한 달 만에 므나헴이 죽이고 왕이 됩니다.
무나임이 10년을 왕으로 있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브가히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베가가 그를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베가라는 사람은 2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호세아라는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그 왕의 자리를 쟁탈하기 위한 반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30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왕이 6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반역이 이 나라 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후반부인 8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혼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육신으로 섞여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영적인 혼합으로 인하여서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영적인 혼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고 거짓으로 대하니 이제는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백방으로 힘을 다해 애를 쓰셨지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영적인 혼합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는 것보다 드러나 돌이키게 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일은 우리의 감추었던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꽁꽁 싸매고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러나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의 죄를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그 죄가 정말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그분의 얼굴 앞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고 가려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러나게 되는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죄를 놓지 못하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무지 그 죄가 이겨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고 수치스럽더라도 부끄럽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그 죄를 꽁꽁 싸매고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겨지지 못하는 그 음란한 죄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죄를 아내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아내에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란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이겨내지 못하던 그 죄의 실상을 낱낱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모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난 죽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당장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두려워서 이기지 못하는 죄를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스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정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감추어지고 가려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다 밝히 드러나서 강제로라도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고 감춰지는 것 없이 숨겨지는 것 없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힘을 잃고 망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떠나서 육신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까지도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뒤섞여져서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잃고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당연하고 그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라.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워 거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과 육적으로 섞여서 혼혈을 이루고 영적으로 섞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우상을 믿는 신앙을 섞어서 아주 이상한 형태의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단에서 바알을 위하여서도 분향했습니다.
또 바알을 섬기는 그 난잡하고 음란한 제사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상하게 섞은 그 음란한 혼합 종교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풍족히 얻고 더 부유히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육이 모두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 일이 그들의 힘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런 순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으니 그들이 애굽으로 앗수르로 힘을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 형편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았던 수없이 많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서 섬기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이 땅의 교회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정말 한국 교회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릇노릇 잘 익은 것 같지만 뒤집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이 시커멓게 타 있음이 드러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순결했던 한국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기복신앙이 혼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한국 교회에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는 다른 것을 앉혀놓고 사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따르고 섬기고 추구하는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세상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섞여 들어온 그 세상의 것들이 한국 교회의 힘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를 조롱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도 타협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 순전한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는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을 때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제 안에도 많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적인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찾고 있었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목사나 TV에 나오는 교회들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부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순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곧 한국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한국교회도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섞여 들어온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에 혼합되어 섞여 들어온 그 세상의 가치들을 걸러내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걸러져서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잃었던 영적인 힘을 되찾고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힘 있는 한국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절, 9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각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교회가 잃었던 힘을 되찾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힘 있는 한국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한국교회가 정말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각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영적인 힘을 잃게 된 것이 저 TV에 나오는 그 목사 때문이 아니고 그 교회 때문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던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가 그 믿음 되찾겠습니다. 나부터가 그 믿음 회복하겠습니다. 나부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이 한국교회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도 주님 앞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려낼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이 나라 이 시대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져 있는 그 심령을 깨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한 회개와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로부터는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2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주님,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는 것보다 드러나 돌이키게 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거든 모든 죄를 드러내서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감추어진 죄가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 돌이키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고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실 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를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고 감춘다고, 그것이 정말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갈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자정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정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속속들이 다 드러내시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은 죄 하나도 품은 채로 주님 앞에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